난 연금술사들의 암흑결사 페르마기온 소속이었어. 그것도 어둠의 비밀부대 알터 페르마였지. 내 임무는 알키가 만든 골렘을 감시하는 거였지만 어느 날 갑자기 그게 폭주해버렸어. 폭주를 맞고자 골렘에 손을 댄 순간 알 수 없는 기억의 폭풍과 함께 내 힘을 빼앗겨버렸지. 정신을 차리자 녀석의 모습은 없었어. 모든 게 잿더미가 된 낯선 풍경만이 남았을 뿐. 본능적으로 알았지. 그 커다란 돌덩이가 내 강대한 힘과 기억의 일부를 흡수해 각성했다는 걸. 알키 녀석, 돌덩이한테 그딴 장치를 해둘 줄이야. 절대로 그냥 넘어갈 수 없지. 하지? 하지? 이 사신여왕님께 대한 반역은 오직 사형뿐이지. 하지?
하지? 깔끔하지? 깔끔하지? 주제도 모르고 달려드는 나쁜 아이에겐 벌을 내려줘야지, 안 그래? 아, 그것만 피했어도 아주 끝장내버렸을 텐데. 아이고 아파.